저는 김혜숙이고요. 학교에서 오랫동안 영어 관련 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individualized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개인의 특성과 또 개인의 필요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comfortable learning environment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편안한 그러한 분위기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편안하게 느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 능력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불어를 공부를 좀 했고 그 다음에 근래에는 일어를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그러한 흥미를 갖고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은 많은 것을 용서해 주니까 사랑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If there are people who want to learn Korean, I think the best place to start is Say, because the people in Say, they are so nice and so encouraging and so helpful. And the teachers are nice too. You like it.